모두들 터라입니다. 마블 최고의 잉커라고 네.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톰 팔머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사실 한국의 독자들한테는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에요. 일단은 뭐 마블 시리즈, 마블 DC 같은 미국 그 코믹스 공정에서 네. 잉커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이 많으실 거고. 그렇죠. 네. 잉커는 여기 밑그림이 오면 그걸 이제 펜으로 펜선 따시는 분인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자기 스타일을 지금 여기 보시는 작품들에 확립해 나가셨던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마블의 어떤 스타일 이런 걸 확립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톰 팔머 선생님이 지난 18일, 8월 18일에 8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아드님께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알리셨습니다. 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은 사람들이 덕을 받습니다. 그 이제 집단 창작 시스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코믹스 시스템이긴 하지만 거기도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각각의 공정마다 장인들이 있고요. 그 장인들 중에는 자기만의 지문을 가진 아티스트들이 있고요. 그쵸. 그분들이 뭐 저작권은 마블 거지, 저작권은 DC 거지라고 그냥 땡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장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분들의 원화전에 대해서 아레스도 받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예우를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잉커라고 한다면 한국으로 치게 되면 데스맨이나 펜터치맨 수준으로 그 자체의 어떤 예술성을 인정받는 분야고 실제로 장인 취급 받을 수 있는 데까지 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유명한 분이시죠. 업계 안에서는. 그렇죠. 뭐 닥터 스트레인지, 드라큘라의 무덤 여기 세 번째 있는 작품이고요. 네네. 그리고 엑스맨, 어벤져스, 킥애스, 스타워즈, 뭐 퍼니셔, 문나이트, 울버린 그냥 유명한 작품들에는 한 번씩 다 손을 대셨던 분입니다.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블 세계관에서 세계관의 스타일을 완성시킨 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소셜미디어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추억들이 하나씩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방금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을 비췄다. 내 생에 이런 부분을 당신이 만들어줬다 하면서 이렇게 추모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소식을 전할 때마다 되게 아 이게 만화의 위대한 부분이다라는 걸 또 한 번 느끼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오면서 IA 때부터 봤던 사람들이 중년이 되고 늘 같이 늙어가는 그렇죠. 네. 그런 정도의 어떤 볼륨을 가진 사실은 그 해리포터 관련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그 명언이 팬으로부터 나왔잖아요. 당신이 나의 어린 시절이었다. 그 유명한 존 K. 롤링이 아주 울컥했던 그 얘기. 네. 그 문장이 이 컨텐츠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말 중에 하나죠. 그렇죠. 모든 작가들이 나는 누군가의 어린 시절이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네네. 사실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 어떤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판 네. 거대한 판계화가 있다면 그 판을 형성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애정 기반으로 들어와서 네. 공유 경험 맞아요. 네. 좋습니다.